아산을 연고로 2부 K리그에서 우승까지 차지했던 무궁화 프로축구단이 팀 해체 위기에 처했습니다. 아산시의회가 내년 구단 축구 운영 예산 19억 5천만 원 가운데 팀 해체비로 5억 원만 남겨놓고 모두 삭감한 건데 팀 해체가 현실화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. 이인범 기자입니다. 아산시의회는 무궁화 축구단의 내년 예산 19억 5천만 원을 심의하면서 5억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시켰습니다. 사실상 내년 프로리그 참가를 가로막은 조치입니다. 그 5억 가지고는 그 리그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는 그 내년도 리그 참여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의회 측은 그나마 5억 원을 남겨둔 것도 팀 해체에 쓰라는 비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. 해체로 가기 위한 인건비가 필요했던 부분이어서 그걸 인정해서 5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. 무궁화 축구단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오는 20일까지 회생 방안을 제출해야 내년 리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현재 26명의 선수단 가운데 곧 제대하는 12명의 공백을 선수 스카우트 등을 통해 채워야 리그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데 5억 원의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. 구단 측은 후원업체 확보 등 자구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극히 불투명합니다.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을 좀 하고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뭐딱 저희들도 지금 대안이 없어요. 사실은 당연히 19억 5천이 통과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. 무궁화 축구단은 올해 K리그2 우승에 국가대표까지 배출하는 등 아산 시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팀입니다. 팀 해체가 현실화할 경우 지역 축구 팬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거셀 걸로 예상됩니다. DJB 이인버입니다.